I'm in love with you. Thank you. (웃음) 나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별빛이 내린다. 리액션이 다했다. 네. 귀엽다. 호아. 나 이거 봐봐. 야 귀엽다. 야. 귀엽지. 귀여운데 재요? 호아. 야 귀엽다. 야. 오케이. 귀여운데 재요? 너무 귀엽다 나도. 그래? 너무 귀엽다 나도. 그래? 팀 곳곳 내에서 내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리더의 역할도 많이 해준다고 생각하고 심리적으로 진짜로 난 대외적인 거고 별빛이 내린다. 이렇게 쳐주면 이렇게 마음 많이 아프잖아. 제가 한국에서 넘어온 지 한 달 딱 지금 넘었습니다. 별빛이 내린다. 아 좀 더. 너무 진짜 우리 장보가 좀 아쉽다. 너무 더워. 장보가 지시해. 아까운 것도 싫은데 남 괴롭힌 게 너무 좋아. 진이가 계속 뛰어다니면 진득이. 괜찮아요. 또 진득이 나왔다. 진득이. 진이. 구진이. 석진이. 그렇게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안 돼요? 아 민망하다. 이거 해도 해도 민망하다.
제이홉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이에요. 1시 25분에 제이홉 아웃트로를 외전의 아웃트로까지 가는 이럴 때만 주인공. 진정한 주인공. 에허! 제이홉 같은 경우도 제이홉도 굉장히 활력적이라가지고 제가 사실 매사에 좀 이렇게 축 처져 있거든요. 네. 네. 근데 항상 옆에서 에너지를 네. 네. 주죠. 주는 네. 제가 충전기 같은 역할입니다. 이렇게 끼워줘요. 랩머는 방탄소년단 제이홉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팀이 아니에요. 지금 약간 내가 올려줘. 오케이. 저요 이렇게 귀여움을 어필한다고 질투나는데. 오케이 오케이. 요즘 호석이 형이 물이 올랐어요. 멋있어서 잠이 안 와.
유선님은 따뜻한 거 뭐 다 아이코스도 안 갈아보셨어요? 우와! 호흡 형님 예. 뭐라고 얘기해야 돼? 여기 거리가 멀게 말해. 호석 형이랑 해. 정호석 씨. 호흡 형님 하니까 좀. 분명히 정호석 씨거든요. 예. 네. 호석 형 옷핏이 되게 좋아요. 아, 되게 약간 예, 사람들이 되게 옷 되게 잘 입는 거 같아요. 입어보는 거 좋아해요. 배엽 씨가 싸비 때 그 추는 모습이 전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아, 언니만이 아, 했었구나. 맞아. 정말 아, 그 잊고 있었네요. 사실 이게 인상이 남았던 거는 이제 지민이가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됐어요. 아니죠. 저는 싸위가 또 기억이 나는 게 그 독이든 성배를 마시기 전의 모습. 독이든 성배를 마시기 전의 모습. Diary for our past 7 years. So I just want to say it's like a what is it? Like shrink version of the whole BTS. 공항에서 걸을 때 되게 씩씩하게 걸어. 맞아. 아, 그래? 그 공항에... 이렇게...